금빛 찬란한 참외 구경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불꽃TV입니다. 자,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비 오기 전에 참외를 따라가겠습니다. 가시죠. 안녕. 수련도 안녕. 네, 참외밭에 도착했습니다. 참외와 수박이 달렸습니다. 참외밭이 두 곳인데요. 자, 이곳은 일찍 심어놓은 참외라서 거의 수확이 끝나가고 이제 남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한 10그루 정도 심어서 한 100개 정도의 참외를 수확했고요. 뭐 200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몇 개씩 하고 있으니까 한번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마저 수확을 하고 자 그다음 자 요곳은 저쪽보다 한 보름 이상 늦게 심은 곳인데요. 여기 이제 첫 수확이 되겠습니다. 한번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있는 곳부터. 참외가 딱 크기가 알맞네요. 자, 노란 빛이 참 예뻐요. 담고 그 옆에도 줄기가 다치지 않게. 담고 자 그 옆에도 참외가 있습니다. 자, 아직 뭐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 파란 참외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익은 참외도 있습니다. 자 이게 못난이 참외도 있네요. 못난이 참외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일단 계속 참외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200개, 그러니까 한 포기에 한 20개 정도죠.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참외가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개 정도를 땄고 앞으로 또 200개까지는 아니어도 그 가까이는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참외는 잘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시기를 놓치면 썩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참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따야 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지금 보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거는 한 2-3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외가 있네요. 이곳에도 참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둘, 넷, 여섯, 일곱 개를 탔습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인데요.
처음 수확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줄기 다치지 않게 이곳은. 네, 저쪽은 그래도 많이 수확했으니까. 아, 참인가? 네. 자, 아직, 예, 동굴도 이렇게 뭐, 노후 안 됐으니까 계속 달릴 것 같아요. 또 있네요. 이곳은 수박도 예쁘게 달렸고 참외도, 와, 이거는 수박만 아니라 참외가, 와, 네, 수박만 합니다 거의. 하나, 네, 둘. 그지? 네. 와, 이 차례 큽니다. 야, 대박이다, 대박. 예. 네. 어찌나 큰지, 예. 네. 하나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가지러 오겠습니다. 우와, 한강줄 떴습니다. 한강줄이 대만족, 대만족. 뭐? 아,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외가 보통, 예, 요 크기죠, 요 크기.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나 요 정도 크기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자, 비교. 시중에서 판매하는 크기, 예, 텃밭에서 단 참외 크기.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돼. 네. 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외 크기. 지금 텃밭에서 딴 참외 크기. 와, 대박입니다. 대박. 네. 아, 요거 참외를, 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한번 사진을 찍어, 네, 남겨놓고. 네. 짠. 자, 옆에서도